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제가 오늘 제목 대장동 의혹 역풍 맞은 이낙연 추함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이낙연 후보는 싸대기를 두 대를 맞았어요. 오늘 희한하게 후보 연설 순서가 네 번째 추미애, 다섯 번째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세 번째 후보가 이낙연 후보였는데, 이낙연 후보가 오늘도 또다시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어갔고, 누가 설계했냐라고 하면서 뻔뻔함에 극치를 보였어요. 저는 참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낙연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추미애 후보가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면서 싸대기를 빡친 거야. 아유, 우리 박정희 너무 웃기잖아요. 대장동의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이어서 추미애 후보님이 나와갖고 따기를, 껍데기는 가라! 싸대기를, 민주당의 개혁을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 진짜. 했더니 갑자기 이재명 지사님이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나오더니 이게 팩트입니다! 언제까지 재발등 찍겠습니까? 찍으려면 찍으십시오! 딱 해버리는 거지. 이쪽 싸대기를 또딱 때려버린 거야. 오늘 싸대기를 양쪽을 딱 맞은 거죠. 그래서 호남 경선 뭐 이렇게 치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남 경선의 중요성은요, 호남에서 지고 전체적인 어떤 득표율에서 이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통령감으로서 굉장히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민주당의 베이스가 우리가 무시 못하죠. 호남의 정신, 5.18의 정신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사람들이 뭐 전남에서는 졌다, 전남에서는 진거 맞아. 그러나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전남에서 사실상 뭐 지는 바람에, 종합적으로 보면 호남, 광주와 전남, 나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광주 발표하고 전남 따로 발표하는 게 맞는데, 광주와 전남을 같이 발표해서 122표. 어제 똥파리들의 정신 승리가 빛나던 하루였다. 한마디로 홈그라운드에서 122표 이겼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낙연 캠프 누가 전략을 짜는지 몰라도 진짜 멍청하다. 왜 멍청하냐? 네거티브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서 거의 선방을 했거든요. 처음에 대장동을 조중동이 터뜨리게 국힘이 몰아붙일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제가 잘한 게 뭐냐면요. 제가 단 10원 이런 한 장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후보직 사퇴하겠습니다. 센 거거든. 그쵸? 저는 왜이 말이 세다고 생각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사퇴한다는 소리라면요,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저 말은 안 했어야지. 혹시나, 안 받은 것도 받았다. 의자도 돈을 받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보면. 혹시나 하면서 마음이 철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지층이 확 결집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민주당의 선거는 네거티브가 안 통한다는 게, 오히려 이낙연이 국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가장 정권 재창출에 가능한 후보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계속 대장동 이재명 의혹을 제기하면요, 국힘에서야 먹히는 플랜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이 뭐라 조금이나마 흠이 있어도 뭐 어때? 이러면서 우리 편을 감싸는 지지층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선거에서 외연확장을 하려고, 아니 투표는 권리당원이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흠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민주당 후보 누가 좀 흠이 있다 그래갖고, 에이, 흠이 있었네. 그러고, 마음을 바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선이었다 그러면, 중도층을 향해서 어필을 할때 먹히는 이낙연의 네거티브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의 네거티브인데, 이재명에게 흠집을 내면, 이재명을 찍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찍겠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전략 자체가 꽝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낙연을, 이재명을 찍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대장동이 터졌다라고 이낙연으로 그게 표가 가겠냐고요.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낙연이가 저 왜 민주당 선거에서 졌다 위를 하지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사퇴 메시지를 치고 여기저기서 팩트체크를 김어준 총수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재명이 잘했네가 되면서 추미애 이재명 지사가 50몇 프로 나갈 때는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추미애에게 투표를 했는데 대장동 위기론을 띄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추미애에게 마음이 있던 분들도 이재명에게 투표를 한 거예요. 제가 분석하면. 그래서 이낙연의 네거티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이 전략은 추미애 후보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왜 추미애 후보님이 강원도에서 연고도 없는 강원도에서 여러분들 그 10몇 프로 14%인가가 나왔냐면요, 이재명 후보님이 그 전까지 50몇 프로 무난한 과반 달성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추미애 후보도 개혁적인 조국을 생각하고 추미애를 생각하니까 저분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추미애를 찍었는데 갑자기 그때 그 1차 슈퍼위크 표를 깠더니 50%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위기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호남에서는 좀 다시 내가 추미애 장관에게 마음은 있지만 아, 이낙연만은 막아야 되겠다. 오히려 이낙연의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띄우는 바람에 오히려 될 만한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는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이낙연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이재명 지사의 원사이드한 승리가 되고 오히려 그 피해는 추미애 후보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저런 이낙연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국힘과 조선일보의 논리로 자기 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실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지금 깨끗해서 우리가 이낙연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삼부토건 문제, 옵티머스 문제, 수많은 의혹이 있어도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님은 듣는 게 없습니까? 여러가지 이낙연에 대한 의혹을 경선 연설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은 빨리 이재명 수사하라 이딴 글들이나 올리고요. 응? 어떤 민주당의 정상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수준을 낮게 본 거죠. 민주당의 정상적인 지지자들은 국힘은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민주당을 선택했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재는 대세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저 후보 나쁜 후보고 저 후보 대장동에 돈 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새끼 어느 당이야? 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가 내릴 때 같이 맞아줘. 우산을 씌워줄 수는 없어도 같이 맞아주는 그게 동지다. 동지가 국힘당에게 공격당하고 조중동에게 공격당할 때는 작은 흠이 보이더라도 그 조중동과 맞서서 싸워주고 같이 피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낙연 지 혼자 깨끗하고 이낙연 지만 살겠다고 같은 동지에게 총질을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 편들어줘야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낙연의 대장동 네거티브 의혹 제기는 민주당의 진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일어나갖고 이낙연은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이낙연이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고 저런 조등동의 억지 주장은 아무리 저와 라이벌이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제 말 틀려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 민주당의 저분도 참 괜찮은 분이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당 후보를 죽이려는 저런 연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추미애 지지자들까지 확 몰려갖고 나쁜 놈. 왜? 이재명이 쓰러지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낙연의 캠프의 작전을 누가 짜는지 한심합니다. 어?
똥파리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갖고 똥파리들이 응원해주면 마치 그게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여의도 안에 갇혀있는 정치인들 불쌍하다. 이 기회에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사건은요 제가 1분에 정리해 줄게요. 곽상도 사건은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장선이고요. 그 연장선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검찰입니다. 왜 검찰은 박근혜는 구속시켰고 최태원은 빼줬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검찰은 정치인들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집단입니다. 왜?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을 정관예우해 주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정치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한 자리합니다. 검사들이 가장 그 박봉을 다니면서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늘 월급이 적다라고 떠드는 검사들 그들이 한방 노리는 건 오로지 재벌이에요. 검사들은 권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하수인인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은 풀어주고 박근혜는 구속시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가장 명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이는 자기의 배임 횡령의 사건을 키를 주고 있는 검찰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대장동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거기에 400억을 투자했고 그 400억에 SK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400억의 돈잔치를 할 때 민간에게 모든 거를 자기네끼리 해먹으려고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해규철, 곽상도 이런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바로 2010년에 덜컥 성남시장이 당선됨으로써 5,500억을 더 처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국고로 환수된 사건이에요. 결국은 검찰은 정치인들은 버릴 수 있지만 재벌은 버릴 수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검찰은 감옥에 보낼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왜 그러면 재벌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의 옷 벗고 자기네들의 수십억 수백억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니까요. 거기에 언론인 출신이 사장이 되고 검찰 언론 그래서 권력 정치 권력 박근혜 게이트 그렇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거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갖고 있던 곽상도 왜 최태원은 곽상도를 이용해서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곽상도에게 최순실이 지시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곽상도는 별풍 없는 그냥 변호사였어요. 인지도도 별로 없는 그냥 변호사였어요. 그런 변호사를 최순실이가 곽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곽상도를 이용해서 최태원을 봐주고 곽상도는 특수공안 출신의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라인에서 박영수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이 사건은 윤석열도 SK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리하고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최태원을 불구속시킨 거에 보면요 거기에는 윤석열도 있어요.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이 사실 반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사건에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들은 절대 적과 돈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재명 지사는 내가 1원이라도 먹었다 그러면 나를 후보직에서 내가 사퇴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런 해규철, 각상도, 박영수, 검찰 라인 이런 애들이 응? 민주당 편에 있는 이재명에게 먹을 걸 줬겠습니까? 너 알았어 너 성남시장이지 알았어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래서 성남시에 5,500원 왜? 성남시에 안겨다 주는 돈은 절대 이재명 지사가 쓸 수 없는 공금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곽상도 아들만 먹었을까요? 저는 이거는 국힘당 최순실 게이트예요.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조사해보면요. 박영수 이렇게 드러나는 박영순 뭐든지 드러나는 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뭐든지 드러나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안 걸리는 또 다른 권력자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국힘당 누구 쪽에서 이 일이 벌어졌냐 그 일개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사법 권력, 행정부 권력에 맞서서 성남시장이 뭘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절대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낮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똥파리들이 지금 어떤 작전을 쓰냐? 곽상도가 먹었다 그러면 그래, 잘 됐다, 특검하자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절대 특검 주장하면 안 됩니다. 특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다시 검찰을 살려주는 거예요.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은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게 돼요. 그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시장도 조사반으로 가는 자체만으로도 포트라인을 쓰면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 같이 검찰이 소환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발자들만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혼자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진걸 소장님과 제가 뭘 하고 있냐, 발 빠르게 오늘 제가 전화를 돌리고 해서 50개 시민단체가 곽상도와 그의 아들을 고발합니다. 50개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리고 저희가 나서서 곽상도와 그의 아들을 50개 시민단체, 일개 한 사람이 무슨 고발하고 그게 아니라 50개 시민단체가 연대를 해갖고 저희가 수요일 날 50개 시민단체에는 우희종 교수님, 그 다음에 거기 뭐 사법 지식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저도 그날은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곽상도와 그의 아들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진영인 척 하면서 특검하라고 외치는 똥파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알바입니다. 알겠죠? 국힘당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남영희 위원 대변인이랑 심층 분석했었죠. 아까 현장에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마 국힘당이 특검을 요구할 거다. 민주당은 곽상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래, 곽상도 그러면 특검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곽상도는 꼬리 자르기라고 빨리 손절을 하면서 쟤네들은 국힘당이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특검을 요구하는 순간 어때요? 이번 대선은 다시 검찰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검찰의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검찰의 손, 특검으로 검찰의 손이 넘어가는 순간 이번 대선은 검찰이 민주당을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고 국힘당 후보를 유리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 대선은 검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발자들만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돈을 먹었다는 의혹이 없는데 어떤 고발, 이미 어떤 놈들이 했겠죠. 그럼 이재명 지사는 깨끗하게 경찰 수사나 그런 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특검 괜히 받았다가 지금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올가매 있는 거예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지금 특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김경수 지사 지금 무슨 킹크랩이 뭔지 서유기 무슨 이솝우화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올가매 갖고 여러분들 특검 받는 순간 검찰이 향후 대선의 향방을 정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검찰 개혁을 떠들어도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못 해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요 절대 저기 특검 반대를 해야 돼요. 수사 진행 중이다. 왜 특검 안 받냐? 뭐가 캥기는 게 있냐? 아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하든가.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상당히 경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대장동 의혹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특검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미 벌써 여기저기서 이재명 그렇게 깨끗하면 특검 받아라라는 조중동 논리, 그러니까 국힘당 태극기 부대의 논리를 똥파리들이 받아갖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추미애 장관이 대선 이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데 제가 추미애 장관의 앞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방송을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듣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은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어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추미애 후보님은 끝까지 완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완주를 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추미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추미애 후보님 있는 상징 자체로 개혁 대 반개혁의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 이 선거가 추미애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했냐면요. 모든 언론이 7월 달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반 이재명의 선거라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반 이재명의 선거라고 그러면서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조중동과 함께 끊임없이 이 선거를 본인들이 이재명 대반 이재명이라고 선거했어요. 지금 선거가 진행하면서 추미애가 등판함으로써 사실상 정세균 후보가 중간에 낙마를 했고 오늘 김두관 후보님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선언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정세균 김두관이 물러나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됐어요? 개혁 대 반개혁의 선거가 됐죠. 오히려 이낙연이 고립됐죠. 그렇죠? 역할이 되게 컸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정세균 후보가 20몇 프로, 이낙연이 20몇 프로 했으면 두 연대를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결선 투표 가는데 어려운 선거가 될수 있었어요. 추미애 후보님이 등판함으로써 이낙연에게 왜 조국과 추미애를 경질하자고 제안했냐라고 하면서 강력한, 왜 추미애가 그러면 저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수 있냐. 추미애가 진짜 빚이 없기 때문이에요. 추미애는 그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그 동료들에게 빚이 없기 때문에 추미애는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에게 왜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 있고 화살을 맞고 있는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미애 후보님은 이제 원팀 정신을 강조하시죠.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요. 추미애 후보님은 한 발짝 뒤로 나와 계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후보님 존재가 여러분들은 추미애가 들어가서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고 많은 활약을 해주길 바라지만요. 그거는 본선에서 이길 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님은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으시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하는데 추미애 후보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추미애 후보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래서 지금 추미애 후보님의 경선 과정을 보면 민주당스럽고 개혁적이고 시원하죠. 그러나 본선에서는 다릅니다. 본선에서는 추미애 장관님의 전면에서 공동 선대본부장을 이끈다 그러면 추미애 외연 확장에 한계가 올수 있어요. 외연 확장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추미애 후보님이 본인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미애 후보님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추미애 후보님도 추미애가 공동선대본부장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절대 촛불 시민들과 내부 결속은 더 튼튼해지고 외적인 요소의 선대본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더 셀럽들이 좀더 활약을 해야 돼요.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 추미애 후보님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쏘아주셔야 되고 나머지 새로운 정치인들이나 대선 선대본부장님들이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조금, 그래도 추미애가 오른데 왜꼭 뒤에 숨어야 되냐? 이겨야 돼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도 센 분이거든요. 이재명도 센 사람인데, 더세 보이는 추미애가 같이 개혁, 혁명을 외기하면요. 대한민국의 변화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너무 세고, 너무 세 보여. 그런 두 명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본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다 발언이 사이다의 탄산을 좀뺀 거예요. 그렇죠?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었어요. 경선 과정에서도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했지만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우클릭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아까 정청래 후보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다, 혁명, 개혁, 이런 거에 최선봉에 서서 지금의 이재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우클릭을 해도 여러분들은 비난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였다. 이해가 가시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면 안 돼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내부 단속은 추미애가 가는 거고, 이재명은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다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 안 돼요. 끝까지 믿는 지지자들이 돼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이재명이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자도 떳떳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약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떳떳한, 걱정 없는 나라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님은 외연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내부에서는 추미애 후보님 같은 우리 촛불 시민들을 가장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만이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본선에 올라간 이재명의 우클릭을 우리가 나중이라도, 이재명 예선이랑 달라. 이재명, 쟤네들한테 뭐 제안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입으로만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추미애 후보님한테 제 추미애 지지한다 그러면서 벌써 추미애 졌다라고 이미 결단 내리고 추미애 후보님이 뭐가 부담스럽다고 지지층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선 결선이라는 것은 유튜브 밖을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2만 명이 봐갖고 와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의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대문 밖을 열고 나가고 유튜브 밖을 세상을 보면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친구에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당 보고 찍는 사람도 많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자기가 민주당 싫어 그럼 국민의힘 투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민주당이 옳다. 적어도 민주당이 비판은 받지만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끼리야 댓글 보면 벌써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내가 지지하고 믿는 대선 후보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잠깐 우클릭을 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집권 5년 동안 단한 번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번도 낮아본 적이 없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쏙 드는 게 사실 100점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때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 전 70점이에요. 30점의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단한 번도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코어 지지층이에요. 코어란 내가 믿던 후보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굉장히 마음에 안 들잖아. 다른 믿음이 없는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이 인사를 줬다위로 하면서 문재인에게 화살이 갑니다. 그 누구도 홍남기가 잘못하면 홍남기를 얘기하지, 홍남기를 안 자른다고 문재인을 욕하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여태까지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그를 임명한 사람을 비판을 했었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외부에 의해서 지지층이 흔들릴 때, 외부에 의해서 지지층이 흔들릴 때는 그 사람의 임명한 책임을 미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홍남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문재인을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재인을 믿기 때문에 홍남기를 욕합니다. 그게 바로 코어 지지층이에요. 그렇죠? 홍남기의 잘못으로 홍남기에게 가는 거야. 예전 가서 문재인으로 가요. 그게 안 가잖아요. 왜 안 갈 것 같아요? 믿음이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강력한 40%의 코어 지지층이 문재인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부총리인 홍남기가 똥볼을 차도 절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니까. 바로 이재명 지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아무리 이재명 지사님은 더 배경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많은 정치적 자산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재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더 큰 공격을 받을 테고 더 큰 시련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요. 그때 더 강력한 코어 지지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내 마음과 달랐다. 이재명에게 속았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빨리빨리 될 줄 알았던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안 통한다 그래도 이재명은 또 다른 적폐들에게 마주하고 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믿던 정치인이 내와 상관이 하나의 오차가 난다 그래갖고 글렀다 라고 포기하는 순간 민주진영 정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코어 지지층이 붕괴되면 더 이상 민주진영의 정권의 연장이 없는 거예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진보 진영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 민주노총 입진보들이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 때 우리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왜 노무현이 잘못했냐고 지금 같은 환경에서 싸워주겠죠.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더 공격당합니다. 이재명은. 그럴수록 강력한 코어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고 그게 국정의 동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장동 의혹에 오히려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했던 이낙연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완전 실패다. 오히려 역풍 맞아갖고 앞으로 이낙연은 점점 진실이 대장동 의혹이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에게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처지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